얘는 어떤 게 포인트인가요? 뉴진스 디토. 정말 후추를 맛두를 그냥 막 쓰실 수 있어요. 진짜 예쁘다. 강아지 주저러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나름 패션 채널인데 옷을 좀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같이 봄옷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에퍼처와 함께합니다. 회사에 애순이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에퍼처를 사랑하는 분을 오늘 모셔봤어요. 그리고 에퍼처 관계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제 MD랑 디자이너분이 같이 옷 골라주셔가지고 봄옷 몇 개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옷부터. 첫 번째 룩입니다. 얘는 어떤 게 포인트인가요? 저희 항상 하는 이제 시그니처 셋업이고요. 이제 블루종이랑 스커트랑 같은 이제 원단 느낌으로 실용성 있는 원단으로 해서 주름도 많이 안 가고 가볍고 안에는 저희 이제 로고가 있는 티셔츠. 셋업이고 되게 클래식해 보이지만 뉴발란스 운동화에 이렇게 네이비 셋업 입고 위에는 이렇게 티셔츠랑 매칭을 해주면 이게 애순이 그 잡지. 애순이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게 저희 이제 가방을 이렇게 툭 걸쳐주면 저 이제 집 갈게요. 가방은 요거 그건가요? 그 많이 나왔던? 아, 가방은 저희 진짜 인기 많은 벌킷백의 네오플랜 소재 버전이에요. 좀 더 실용적이지만 쉐입도 잡아주고 가볍고 저희가 딱 추구하는 빈티지 클래식이에요. 아 이게 딱 그... 이거 너무 예쁘죠? 얼굴 더 뽀얘 보여. 그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바로 보고 파워 쿨톤. 근데 지금 제가 갈색이라 살짝 나한테 안 어울리겠군 하고 입었는데 에이? 너무 예뻐요 지금. 아니 이게 갈색인데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웜톤, 쿨톤 다 잘 받는 그런 갈색? 이게 딱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이 비결이 뭔지 궁금한데. 비결이 뭐예요? 멀리서 보면은 저게 체크인지 어떤 건지 잘 안 보여요. 근데 되게 미세한 이런 조직들이 되게 고급스러운 숄더백. 지금 장바구니에 벌써 6개가 담겨있는데 저희 이제 벌킷백처럼 수납력이 엄청 좋고 여기도 이제 나일론 소재여가지고 정말 후추를 맛두를 그냥 막 쓰실 수 있어요. 스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 실루엣을 추구하다 보니까 제 허리에 이렇게 딱 맞는 게 아니라 약간 골반에 걸쳐서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라인을 저희는 계속 추구하고 있어가지고 허리 사이즈 기준이 아니라 골반이다. 완전 꿀팁이네요. 네. 딱 이렇게 출근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일자로 떨어지는 소매가 아니라 살짝 라운드. 라운드를 져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라인이 살아있죠. 솔리드 컬러로 있는 거는 거의 출시되자마자 사실 다 판매가 돼서 품절인 상태고. 저도 샀어요. 네이비 컬러. 이런 단추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가진 네이비 자켓이 이 단추랑 대비돼가지고 진짜 예쁜데 제가 이걸 왜 사게 됐냐면 출근길에 어떤 분이 이걸 입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단추를 하나 풀러가지고 살짝 이렇게 단을 한 단 접었어요. 그리고 약간 볼캡을 무심한 듯 썼는데 그러면... 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무슨 자켓인지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뒤를 계속 가서 아, 단추가 무슨 색이지? 단추 몇 개지? 이거 보고 아 뭔가 디에포차 같은데? 라고 제가 검색했는데 있는 거예요. 바로 샀어요. 너무 예쁘고 딱 이 커브 되는 이 느낌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치마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 살려고 고민 중인 거라 이걸로 코디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소재가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요런 느낌. 그리고 위에 입은 거는 프로님 옷입니다. 아까 오프닝 때 입고 나오셨던 네. 내돈내산. 제가 집에서 입고 옷입니다. 진짜 편해가지고 사실 제가 느낀 느낌은 이거 딱 입었을 때 그 뉴진스 디토 거기서 그 체육복 입고 그 청춘 맞아요. 그 느낌. 저희가 이거 체육복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약간 곡선. 저희 이제 바보 자켓이라든지 저희 되게 시그니처 그냥 스트레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곡을 좀 줬거든요. 아까 그 자켓처럼. 그래서 얼굴도 작아 보이게.
카라 그리고 커서 더 작아 보인다. 포인트를 다 알고 있네요. 맞아. 역시. 짜잔. 지금 이거 폴로 셔츠에다가 청바지 입었는데 근데 핏이 너무 이쁘다 진짜로. 기장감도 짧지 않고 약간 이렇게 딱 팔꿈치.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롤업해서 입으면 예쁘더라고요. 대학생 같아. 강의 들으러 갔다 올게요. 근데 이거 생지인데 네. 흰 옷을 입어도 괜찮나요? 이게 이염이 안 되는 소재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생지 입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흰옷 입을 때 망설여 네. 하시는데 걱정 없이 입으셔도 됩니다. 그 요거 말고도 사실 많잖아요. 오늘 다 보여줄 순 없으니까 그 짧게 짧게 뭔가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이게 양가죽인데 베지터블 가죽이라고 해서 진짜 부드럽고 가볍고 얇은 원단으로 사용한 거거든요. 진짜 고급 원단이고 작년에 이제 블랙 컬러로 만들었었고 이번에 이제 새 시즌에는 같은 실루엣에 같은 소재를 사용했지만 컬러를 약간 다크 브라운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폴로탑에 핑크 버전. 그 색깔 너무 예뻐요. 진짜. 사실 이거 입고 아까 그 레이스 조직 같은 그 스커트, 풀 스커트. 아, 그것도 예쁘겠다. 매칭 해주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면 끝. 완전 봄이네. 소개팅 가면 끝. 곧 출시될 따끈따끈한 리버티 원단을 사용한 셔츠. 이제 뒤에 디테일은 저희 이제 디자이너님이 되게 재미있게 한번 거꾸로 박은 느낌처럼 이렇게 디테일을 줬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도 네. 일본 수피마 원단을 사용한 셔츠예요. 네. 구김도 사실 잘 안 가고 셔츠는 좀 제대로 된 원단으로 좀 저희만의 그런 디테일을 사용해서 셔츠를 만들어 봤어요. 너무 예쁘다. 사실 제가 카키색도 안 어울리거든요.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쁜데? 그럼 이것도 입어봐도 돼요? 이거 예뻐. 진짜 예쁘다. 다 사야지. 진짜 애퍼처 옷은 애퍼처 옷들끼리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의도하신 기획인가요? 네. 다사라라는 네. 그럼 개인적으로 지금 1등은 네이비 셋업? 아 근데 그거 아 근데 다 1등이에요 사실. 어떡해요. 사실 이 가방도 생각이 없었는데 이 가방도 사가지고 근데 이거 스트랩을 완전히 늘려가지고 크로스로 크로스백이 사실 필요했거든요. 여기 노트북도 들어가. 여기 노트북이 들어가요? 랩탑 들어가요. 네. 대박. 아니, 사실 이거를 제가 많이 진짜 5일 중에 4일을 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지하철 타면은 크로스로 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쵸 그쵸. 그냥 살짝 아쉬운 부분이요. 뭐 억지로 크로스도 해봤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아쉬운데 이거. 근데 지금 이렇게 입고 나도 이거는 처음 해봤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봐봐. 미쳤지? 이게 지금 원하는 거잖아. 손으로 핸드폰 네, 하고 네. 두 손 자유로운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끝내.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 많이 입어봤는데 그쵸? 저요? 사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고 사실 제가 동기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애순이거든요. 애순이. 네. 근데 오늘로써 더더 애순이가 된 것 같고 장바구니에도 디에퍼트 옷이 너무 많은데 지금 입어보니까 더 예뻐가지고 진짜 사야겠어요. 그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네. 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예쁘다. 저 풀 퍼쳐 진짜 너무 예쁘다.